네, 안녕하세요. 지오팀입니다. 웹서핑을 하다가 세계에 핑크 호수가 7군데가 있대요. 뭐 더 있겠지만은 세계 각지의 핑크 호수 탑 7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는 호주의 힐리어 호수라고 합니다. 옆에 바다가 있고 여기 섬에 있는 호수네요. 여기 섬에 핑크색 호수가 있으니까 바다랑 대비가 돼서 더 이게 부각이 되네요. 이건 무슨 모양이지? 뭔 모양 같기도 하고, 섬 가운데에 이런 핑크 호수가 있어요. 색깔이 좀 신비롭긴 하네요.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백사장도 있고, 뭔가 생명이 살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진 있다. 오, 사진으로 보니까 엄청 선명하네. 완전 찐 핑크 호수입니다. 직직한 거 보니까 완전 찐 핑크색 호수였어요. 여기가 호주의 힐리어 호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또 호주네요. 헛 라군. 와, 여기도 완전 찐핑크네. 호주의 헛 라군이라는, 여기도 바닷가네요. 바닷가에 있는 호수에 뭔가 이런 핑크색 호수가 생길 확률이 높은가 보죠? 이게 보니까 이런 핑크색으로 호수가 변한 이유가 어떤 특정 미생물이 되게 발달을 해서 이런 색깔을 낸다고 해요. 호수에 뭐가 있네요? 염전인가? 와, 여기도 사진으로 보니까 위성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핑크네요. 핑크핑크하네. 아주 핑크핑크합니다.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어요. 어떤 날씨에서 보면 거의 핏빛인데요, 물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인스타 성지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호주 서부 해안에 있는 헛 라군이라는 곳이었고요. 다음은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핑크핑크하네요. 근데 여기 특징은 도시 옆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 좀 찍겠는데요. 아, 여기도 근데 바닷가다. 이 핑크색 호수가 주로 바닷가 근처에 있네요. 바다의 염분 그런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봐. 이 핑크색을 내는 미생물이 어떤 이런 바닷물이 갇혀 있는 그런 데서 자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가둬져 있는 곳. 흐르는 바닷물 말고 고여 있는 바닷물에서 번식하는 미생물이 아닐까? 라는 추측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염전 같은데요? 염전이 아니라 암염을 채취하는 건가? 아, 이 사진 잘 찍었다. 멋있다. 멋있네요. 핑크색이다, 진짜. 사람들 들어와서 노네. 확실히 도시 옆에 있는 호수여서 그런지 좋은 사진이 많네요. 이게 왠지 관광객들도 많이 올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네요. 이번에는 러시아로 갑니다. 시바시 솔트 라군인데요. 아, 여기 이 핑크색 호수는 예전에 우크라이나 탐험할 때 한번 봤던 곳이네요. 시바시 솔트 라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 한번 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또 핑크 호수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나 봐요. 여기는 핑크색 호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시면은 막 에메랄드빛 호수도 있고 다양한 색깔의 호수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이쪽 지역을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볼리비아로 가겠습니다. 볼리비아의 라구나 콜로라도. 근데 핑크색이 아닌데? 핑크색 맞네요. 위성 사진이 좀 그렇게 나왔나 봐. 여기는 근데 뭐야? 홍학도 사나 봐요, 이 호수에. 대박이다. 핑크색 호수에 사는 홍학이라니. 너무 멋진데? 근데 볼리비아에 우유니 소금 사막 있지 않아요? 거기랑 여기랑 좀 관련이 있나? 여기도 어쨌든 뭔가 핑크색을 띠는 게 여기 또 소금이 있나 봐요, 그죠? 바닷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이 핑크색을 내는 미생물이 소금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해졌어요, 그죠? 여기 바닷가는 아닌데 핑크색이래. 그러면은 이유는 이제 한 가지죠. 여기 땅이 소금인 거야.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어가지고 땅이 소금인 거지. 암염이 막 나오는 그런데.
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왠지 여기 우유니 소금사막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어딘지 찾아볼게요. 제가 안 가봐서. 살라르데 우유니. 아, 훨씬 크네. 소금사막 하얗네. 우유니 소금사막은 여기는 물이 별로 없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위성에 하얗게 나와. 하얗게 나와서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는 뭐 있고. 확대하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아, 좀 다르네, 그죠? 볼리비아의 아까 그 본 핑크 호수는 그래도 물이 있어서 이생물이 있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건데 여기 우유니 소금사막은 물이 거의 없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좀 오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 물이 거의 없는 지역. 근데 비가 오면은 조금 물이 보여서 반사가 되고 그런 지역 같아요. 자, 몇 개 했죠? 여섯 번째인 것 같은데 세네갈로 가겠습니다. 세네갈의 라트바 호수. 여기도 보면은 핑크색. 가운데는 사진이 좀 까맣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핑크색인 게 보이시죠? 네, 여기도 어김없이 바닷가에 있는 호수예요. 소금 호수란 얘기죠. 핑크색 맞네요. 소금을 채취하는 것 같아요. 호수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리조트도 있네. 또 핑크색으로 보이는 세네갈의 라트바 호수입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네요. 바닷가에 있는 소금 호수들. 볼리비아가 조금 특이하고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봤고요. 기왕에 7개 찾아보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탄자니아로 가겠습니다.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입니다. 여기도 바닷가는 아닌데 되게 오지의 느낌이죠. 여긴 좀 특이하다. 희미하게 핑크색이 보이고 있고 물이 막 많이 있는 호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북쪽으로 가니까 또 사진에 호수가 물이 많은데 또 핑크색이 아니네. 이 주변으로는 좀 핑크색이 보이고요. 뭐지? 왜 얼음이 있지? 얼음이 아니라 소금인가? 여기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인데요. 주변에 뭐 사람의 흔적이 별로 없네요. 핑크색이 맞긴 한 것 같아요. 몇몇 위성 사진에는 핑크색으로 찍힌 게 있거든요. 여기는 지구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어디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뭔가 물이 말라서 소금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 같죠? 핑크색으로 보여요. 어떤 사진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희미하게 핑크색이 보이긴 하네요. 와, 여기도 홍학이 엄청 많네. 아, 홍학이 저런 소금 호수를 좋아하나요? 탄자니아 여기 나트론 호수 주변은 진짜 오지인가봐요. 사진이 거의 없어, 이 넓은데. 홍학이 이런 핑크색 소금 호수를 좋아해서 그래서 홍학이 됐나? 보호색을 띠려고? 아, 이 나트론 호수가 이름처럼 어떤 소금 호수이자 소다 호수래요. 그러니까 염기성 강한 거지. 탄산염이 풍부하게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라고 합니다. 탄자니아의 북부에 위치한 나트론 호수까지 알아봤어요.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붉은 모습을 띠고 있는 핑크색이라기보다는 거의 붉은색, 막 사진 보정을 좀 했겠지만 붉은색에 가깝네요. 나트론 호수는 홍학들이 살고 있는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까지 알아봤습니다. 나트론 호수가 탄자니아 국경 근처에 있었네요. 탄자니아 북쪽에 위치한 나트론 호수. 오늘 배운 게 이런 핑크빛을 띠는 호수들은 다 소금 호수라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